짜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공삼 테이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집에서 요 돈마우크를 이용해가지고 쫀득갈비를 한번 만들어봤고요. 이 쫀득갈비는 양념이 쫀득쫀득하다 그래가지고 쫀득갈비라고 한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함께 먹을 총각김치와 불닭 소스랑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는 치즈 불닭 진진 짜라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진짜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춧가루 넣어서 진진자라부터 먹어볼게요. 아, 매콤하니까 너무 맛있어요. 쫀득갈비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. 와, 냄새 너무 좋아요. 향이 엄청 진하고 약간 그 동파육 먹는 그런 느낌. 맛있어요.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다. 치즈 불닭은 치즈 듬뿍 올려 먹을게요. 완전 잘 익었어.
갈릭디피소스 찍어 먹어볼게요. 녹아요, 녹아. 마지막 한 입은 가장 맛있는 한 입으로 먹을게요.